My love must be a kind of blind love. I can't see anyone but you. Are the stars out tonight? I don't know if it's cloudy or bright. I only remember. Yeah. Ah, okay. Yeah, good thought. Thank you. Maxi. 아, 거기를 열병 화장실이네? 오, 저희도 여기 동네는 아예 처음 오거든요. 근데 되게 조용한 동네고, 지어진 지 2년 정도 된, 오픈한 지 2년 정도 된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오픈을 했는데, 이제 거의 뭐 1년이 된 거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긴. 그래, 파리를 좀 즐겨보자 싶어서, 이렇게 발코니 있는 걸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남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입니다. 아, 복막시보다도 조금 더 밑이에요. 오히려 저는 조금 새로운 동네라서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예 항상 거의 비슷한 동네에 있기는 해가지고 어? 서브웨이 바로 맞은편에 있다. 에어비앤비, 작은 에어비앤비 느낌.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를 대충 좀 했고요. 대리석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거울이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신기한 게 이렇게 열면은 밖이 보여요. 그리고 화장할 때 이제 자연광을 딱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다가도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의 스킨케어들, 헤어 제품들, 팩 이렇게 놔뒀고, 신발은 따로 둘 데가 없어서 복도가 좀 긴 형태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뒀고, 그다음에 둘 다 잘 쓰는 안경들, 선글라스 이렇게 뒀어요. 아, 약간 이렇게 놓을까요? 그냥 가로로? 거울이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크업 제품들은 여기다가 뒀어요, 일단. 아, 커피 냄새 너무 좋다. 우. 파리는 그때 제가 작년에 7월에 여름 코로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번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파리를 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머리를 좀 정리를 하고 내일 내려가서 뭘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우리 호텔 이쁘죠. 근데 지금 여기가 점심을 못 먹는데요. 햄버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곳에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어? 어, 냄새 너무 좋다. 제 주변에 지금 연대가 없어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왔어요. 사실 이제 오자마자 아침 비행기로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오늘 약간 애초부터 파리에서 그러니까 파리를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가 경기를 하는데 2시간 정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여러분 저희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진짜 처음 오는, 여기가 생제르맹 경기장이야? 홈구장. 생제르맹 홈구장. 쉬고 나와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니까 확실히 뭔가 좀 말끔하네. 스토어에 왔습니다. 분주해졌어. 맨투맨까지 껴입었었거든요. 근데 더워가지고 벗었어요. 어우, 사람 많아지니까 확실히 덥네, 더워. 와. 비주얼 엄청 긴데? 이거 들어갈? 이거 불 사야겠다, 이거. 후반전에는 핫도그를 시켜서 먹고 먹으려고요. 경기 때로 왔다니까. 미치세 파리! 미치세 파리!
괜찮아요. 막사이! 막사이! 바이바이! 언제 지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아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늦게 동안 빈둥대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편해요. 여기 베개도 너무 좋고 이 폭신폭신한 이불이 너무 좋아요. 일단 호치바님 운동을 하고 있을 동안 저는 조식을 좀 즐기다가 씻고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짠! 저의 조식입니다. 근데 버터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네, 뭐 먹어야죠. 짠! 가시고 나가봅시다. 어, 되게 프랑스 하늘 같다. 갑자기 똑똑거려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로저비비에서 이렇게 예쁜 핑크 색깔 엽서와 꽃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지금 바로 뭔가 약간 그냥 공기 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밖에다가 뒀고요. 베란다에 비문 같은 게 많이 묻어서 뭔가 좀 YSL 뷰티 거울이거든요. 각도 조절이 딱 돼요. 원하는 만큼. 그래서 보통 해외 에어비앤비나 뭐 호텔 여행할 때 호텔 가면 약간 거울이 그러니까 화장대가 딱히 없을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조명이나 이런 게 또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저는 자연광에서 하길 원하는데 그럴 때 이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항상 얘를 그래서 갖고 다니거든요. 얘가 딱 조절이 딱 돼가지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을 거예요. 여행할 때 무조건 필수품이라고. 여행에서는 이것만 가져왔어요. 르쿠션 앙크르드포 꾸띠르 쿠션 파운데이션. 제가 이동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막 찍어버릴 때 정말 빠르게 해야 될 때 이벤트를 가거나 패션쇼를 가게 되면 이제 수정을 화장을 진짜 중간중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고 나서 그냥 저는 약간 중간중간 제가 어쨌든 기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해주고 나갈 거예요. 카드 잡았지? 글리벤. 너무 오랜만이다.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이제 곳이네. 키스 일단 좀 가보고 있어요. 키스 쪽에 구경할 곳이 있어서 여름에도 와봤지만 여기 쇼핑하면은 뭔가 여기가 생각이 나서 가고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긴 거 딱 입었는데 딱 적당해요. 좋아하는 까만색 로퍼 꺼내 신고 메리제인 로퍼 꺼내 신고 갑니다. 다 왔다 키스. 여러분 너무 예쁜 신발을 찾아버렸어요. 제가 신고 온 건 이거고요. 가니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봤던 건데 너무 예뻐요. 아! 신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던 아까 그 신발은 일단 샀고 또 예쁜 걸 하나 샀어요. 약간 좀 제 스타일에 좀 튀기는 하지만 되게 뭔가 하나쯤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을 하나 샀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자사로 신어야 돼? 와.
맛있겠다. 어제 우리 가려고 했던 프랑크리 내가 거기 아침에 갔다 온 게 거기가 있더라. 거기 마트 잘 있더라. 되게 예쁘구나. 따로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허즈반이 찾은 곳이었거든요. 거기 진짜 줄이, 저 그렇게 파리에서 긴 줄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코너를 돌 정도로 돌았어. 돌고 정말 또 길게 딱 줄이 서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스테이크집인데 스테이크로 유명한 집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기다린다? 이거는 오늘 내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찾아보다가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를 왔는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일단 저는 파리 올 때, 그러니까 파리 와서 이번에는 조금 이런 고급진 뭔가 스테이크집 하나 오고 싶긴 했었는데 첫날부터 옵니다. 물론 어제가 첫날이지만 어제는 그냥 축구 보고 이랬다면 오늘 드디어 와보네요.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아버지 안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프렌치 프라이즈. 아까 우리가 먹었던 게 매덕이거든, 매덕. 집안이 계산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와인 그냥 한 병만 사서 여기서 지하철 타고 다시 동네로 가기로 했고요. 술 안 발라가지고. 여러분 날씨 진짜 좋아요. 제가 이때까지 왔던 파리 중에서 날씨가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9월 지금이랑 비슷할 때 왔을 때는 되게 추웠거든요. 여전한 이곳. 아 정말 사람 많아요 여기. 사진 찍으시는 분들 진짜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쌀쌀하고 영상에서 제가 계속 브이로그 위주로 뭔가 찍는 느낌이라서 뭔가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파리는 정말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긴 한데 진짜 건조해요. 아 진짜 크림을 한 세 번 정도 더 발라야 돼요. 일단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아, 이미 인스타그램으로도 소개를 드렸지만 진짜 너무너무 애정하고 잘 쓰고 있는 쿠션. 사실 뭐 뉴욕, 밀란, 파리 이렇게 도시 세 가지를 이렇게 가는 긴 일정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저는 30호를 쓰고 있고요. 여러 호수가 있지만 저한테는 30호가 딱 한 반톤 정도 밝더라고요. 약간 좀 옐로우 톤에 조금 더 건강한 느낌의 이런 피부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딱 맞을 그런 호수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 엉크르드뽀 쿠션만 거의 지금 세 번째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 썼던 거는 약간 패키징이나 이런 게 리뉴얼 전이고 요거는 이번에 리뉴얼이 됐거든요. 케이스 자체가 예전 케이스랑은 다르게 좀 더 슬림해졌어요. 쉘브론 패턴이랑 이 카산드라 로고가 르랑 뷰티의 그 시그니처잖아요. 이 가죽에 이 쿠션감도 있는데도 뭔가 만졌을 때 예전보다 뭔가 조금 더 날씬해진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그네틱 케이스로도 바뀌고 여기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립감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부피감이 얇아지면서. 그리고 수정 화장에서는 쿠션이 필수잖아요. 쿠션이랑 파우더 이런 거. 이 부피감이 조금 더 날렵해지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 다니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수정 화장할 때 너무 좋은 거죠. 얇고 작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입생로랑 뷰티의 이 느낌이 조금 더 시크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터 로고의 이 까만 색깔, 이 퍼프 컬러감은 뭐 동일하지만 딱 각을 잡아주면서 피부의 굴곡에 맞게 잘 베이스 표현을 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퍼프에도 이렇게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 근데 수정 화장할 때 많이 갖고 다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What's in my bag 같은 거 찍을 때 딱 뭔가 예쁘게 시크하게 딱 두기 좋은 그런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에요. 패키징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미 뭐 지금은 마지막 도시인 파리지만 제가 이 첫 번째 일정이 가장 큰 컸던 일정이 코스 트립이었거든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릿 포토 이런 거 있잖아요. 패션 야외 저녁, 실내 저녁, 막 진짜 어두운 공간, 실내 어두운 공간 막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찍었었는데 수정 화장을 자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울 자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뾰루지 자국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편이라서 평소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팔자주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쿠션으로 터치업을 해줬었어요. 여러 번 이렇게 좀 커버할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덧발라도 안 뜨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화장이 밀리거나 뜨면은 안 바르니만 정말 못한 거니까. 예외 없이 이번에 뉴욕 가서는 정말 또 턱이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자국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열심히 터치를 해줬습니다. 여드름 자국 부분에도 쿠션 덧발라줘도 전혀 안 떴어요. 촉촉하다, 정말 매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중간에 느낌을 딱 눈으로 볼 수 있게 딱 표현이 잘 되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세팅광의 그런 피니쉬를 주는데 알려져 있는 이런 광 자체가 진짜 오래가요. 덧발라도 이게 좀 뜨는 느낌이 확실히 적었던? 이게 되게 촘촘하게 커버가 되는데 발리는 느낌은 되게 촉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진짜 잘 쓰고 싶은 그런 제품이라서 네,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제일 오랫동안 나가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밤 늦게까지 사실 일정이 있어서 이 광이 오래 갈지 안 갈지 한번 영상으로 열심히 남겨볼게요. 요즘에 그 마르살라 이런 컬러예요. 너무 예쁜 컬러예요. 마르살라 컬러.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 오늘은 뭔가 블러셔를 조금 짙게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디 봅시다. 준비는 끝냈습니다. 일단 청 원피스에 이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요. 디테일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러브콜렛이 로고 들어가 있고 이런 신고, 이거는 좀 이따가 로저비 위에 신고 갈 거. 스타킹은 그대로 신데 사실 진짜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똑같은 옷을 입었어야 돼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로저비 위에는 약간 이런 컬러풀한 걸 신으니까 그냥 까망 스타킹이나 맨다리보다는 이런 컬러풀한 게 이쁠 것 같아서 구하다가 어제 딱 발견해서 데려왔습니다. 다치기 5분 전에. 약간 연보라색 이런 거고. 짜잔. 오늘도 챙깁니다. 여러분 저희 우버 탔는데 결국 너무 막혀가지고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도착으로 이 3호선 타고 몽소공원까지 가야죠. 가봅시다. 택시 조심, 계단이 많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불가능한 거였어. 다 와갑니다. 로저비비에 프레젠테이션 다 마감합니다.
약간 그 궁전? 놀이공원 예쁜 궁전? 이런 거 같아요. 아, 로우 클래식 로저 비비엔. 뭔가 한 3시간 동안 오전에 뭔가 훅 다 끝난 느낌이에요. 이제 지방시 패션쇼를 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시 숙소로. 다행히 지방시는 그 군사학교 밀리제던가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숙소에서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아서. 어씨 배고파. 꼬르륵 꺼내. 지방시. 지방시. 이거를 입고, 갈아입고, 근데 갈아입기 전에, 맛있어. 굉장히 괜찮은데. 오! 진짜 지방시 같아. 예쁘다. 아이언킴. 시즌 DA50입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아, 첫째 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다. 초대장이 왔고요. 초대장 지갑 자체가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 예쁘게 가져왔습니다. 코디싱을 해주실 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옷이 좀 더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딱 맞을 것 같아. 딱 자켓에 딱 어울리는 날씨라서 또 다행인 그런 느낌이고. 약간 헤어 오일인데 약간의 그 고정력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사실 이제 저녁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그런 이벤트인 크리스탄 로부텐 쇼도 가기 때문에 너무 뿌리까지 안 바르고 그냥 약간 이렇게 끝에 쪽으로 발라줘야겠어요. 약간 요런 부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약간 요런 부분만 좀 더 발라주고 그리고 나가야겠어요. 안에 짧은 바지 입었어요, 이렇게. 어차피 그걸 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물쇠 포인트 지방시 부츠. 너무 이쁘죠? 진짜 멋있어요. 약간 웨스턴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약간 좀 빈티지한 이런 시크한 딱 이런 부츠예요. 가방이랑 액세서리. 인비테이션. Let's go. 여러분, 쇼장에 도착했는데 장소가 약간 낮에 이런 데서는 것도 되게 멋있네요. 많은 분들이 벌써 모여 있습니다. 전 제 자리는 확인했고요. 줄에 앉아서 여러 가지 사진 많이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담아오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제부츠의 다른 버전입니다. 여러분, 파리에서의 마지막 이벤트. 와, 사이하이 부츠다. 쇼에 신고 갈 친구입니다. 와, 진짜 근데. 와, 근데 진짜 섹시하다. 와. 짠. 장갑도 같이 꼈어요. 레더
클럽. 도착했습니다. 역시 조명맞은 애들은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 장소가 소르본 대학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드디어 나온 느낌이다. 우리 둘 다 스트라이프네. 아, 오늘도 사람이 많구나. 가을이다. 진짜 가을이네. 6시에 나왔습니다. 되는 걸? 응. 요거랑 요거. 아, 요건 없구나. 2시간에 다른 동네로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고요. 저는 아페롤로 시키고 맥주 한잔 시켜서 먹고 있어요. 밀라노에서 제가 쇼핑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미우미우가 아주 산 차치스와의 콜라보 로퍼를 샀었거든요. 이거 오늘 첫 게시를 빨리 예상하는데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일단 처음 나온 건 떡볶이. 여기는 미쳤어요. 와. 이 치킨과 이 짬뽕과.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여기 진짜 장난이 아닌데? 국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여기는 진짜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좀 더워서 그냥 니트에 니트 하고 짧은 바지에 부츠 신었어요. 아, 누가 엘리멘탈 챙겨두고 갔어.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자리에 딱 보려고. 약간 아리수. 지금은 저기 저쪽에 이제 약간 좀 또 다리를 건너서 파리에서 알게 된 언니를 만나러 가요. 이제 카페 나와서 또 라임 빌려가지고 이제 점심 오늘의 첫 끼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요거트를 아까 저기서 먹긴 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네. 나가서 밥 먹고 미술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먼저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짓는 밥 먹으러 왔어요. 친구분이 추천해준 라면집입니다. 오, 근데 면발이 되게 꼬들꼬들해 보인다. 맛있다. 난 좋아. 한 사람의 부유로움이 깊게 끊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4-5시 정도인데 7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시간에 충분한 것 같아서 보고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우와. 소리 질러보고 싶지 않나?
스킨케어 뭐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세포라 가서 잠시 그것만 사서 오려고요. 와, 이피메랄 뷰티 지금 여기 몰 안에서 이벤트 하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 파리는 너무 좋네요. 그냥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라멘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지금 딱히 배가 안 고파가지고 일단 막 먹을 생각은 없어요. 딱히 저 이따가 배고프면 뭐 집에서 먹고 그러려고요. 파리도 조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티 러닝. 오늘 뭐 수정 화장을 중간중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어? 되게 카드 대야 돼. 아주 살짝 저는 좀 쌀쌀한데 근데 진짜 날씨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춥진 않아서 요 정도로 입고 나올 수 있는 날씨라서 올라왔어요. 이제 딱 늦은, 굉장히 늦은 저녁이지만 술 딱 한 잔과 함께 먹으려고요. 새 거기도 하고 루프탑 뷰도 괜찮고 근데 여기가 또 너무 막 그런 막 너무 럭셔리한 그런 느낌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딱 모던. 모던한 깔끔한 느낌? 근데 정원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친절하고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루프탑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너무 좋네요. 낮에도 좋을 것 같아. 딱 집에 와서 씻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배가 고파져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이렇게 이런 거 잘 없지요. 드디어 나왔다.